네, 11월 11일은 농업인의 날입니다. 코로나19로 판로가 줄고 이상기후에 시달려 그 어느 해보다 어려움을 겪었을 사람들은 바로 농민들인데요. 네, 오늘 하루만큼은 그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건 어떨까요? 정명기 기자입니다. 누렇게 익어야 할 벼이삭이 하얗게 말라 죽었습니다. 가을 장마와 같은 이상기후 탓에 수확을 포기하는 농가도 속출했습니다. 노랗게 익어가는 이 시기에 이삭도열병이라는 게 발생을 합니다. 한순간에 그냥 싹 버려야 되고 또 이제 콤바인이나 건조기에다가 이렇게 수확을 한다든가 하면 다 날아가 버립니다. 논바닥에 싹 흩날려 버려서 도저히 수확할 수가 없어요. 유례없는 코로나19 사태로 소비와 판로는 줄고 일손 부족으로 인건비는 늘면서 농가들은 힘든 한 해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농업인의 날을 맞은 오늘만큼은 서로가 위로와 응원을 보냈습니다. 농업 공동체와 지역산업의 근간이 되리라는 희망을 다시 한번 가져봅시다. 올한해 힘들었다고 기죽지 마시고 밝아오는 2022년에 다시 한번 힘을 내어 농지 면적이나 농업 인구는 해마다 감소하는 상황. 그런데도 이들은 식량 공급과 환경 보전과 같은 공익적 가치를 지키며 안전한 농산물 생산에 전념했습니다. 최인규 씨의 경우 친환경 농산물을 판매하는 협동조합을 만들고 후진 양성에 힘을 쏟은 공로를 인정받아 정부 포상을 받았습니다. 농업의 규모는 설사 늘어날지언정 농민이 자꾸 줄어들어서 축소되는 현실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다만 농민이 축소된다 하더라도 농민의 권리랄지 권익 같은 것은 계속 보호가 되어야 우리 농업이 계속 지속되지 않을까 하는. 기후변화와 해외시장 개방, 인구 감소 등에 대한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한 농업인들. 농촌의 위기는 곧 식량 안보 위기로도 이어지는 만큼 격려와 응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우리의 농협도 이왕이면 이런 우리 사회를 좀더 살기 좋은 곳으로 안내하는 길에 동참했으면 합니다. 화이팅! 우리 땅과 환경을 살리고 미래 세대의 더 건강한 삶을 위해 안전한 먹거리 생산에 힘쓰겠습니다.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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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헬로 TV 뉴스 정명기입니다.